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론이 아니다. 어떤 신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권면이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론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구다. 그건 이론적으로. 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이론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단계는 경험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하나님은 이렇대, 아, 누구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대.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끌어가시는데 아는 단계에서 경험의 단계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큰 힘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아는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도 경험하면 그 믿음이 견고하죠. 경험이 있는 자와 경험이 없는 자의 신앙의 중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드세요. 그것이 뭐냐면 위기입니다. 위기, 고난, 고통, 실패, 질병.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나 실패나 고난이나 질병이 왔을 때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하나님께서 왜 오게 하셨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고 안 좋은 일은 마귀다. 그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가끔 보면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져서 좀 수준이, 미안하긴 하지만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런 신앙은. 그래서 이건 뭐 사탄의 역사고 마귀 역사고 죄가 있어서 그렇고 이런 거. 이런 것은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전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이거 뭐 사탄의 역사다, 뭐 기도가 안 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죄가 있어서 그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제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좀 원시안적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반드시 뭘로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깡으로 이겨내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들은 속된 말로 깡으로 막 이겨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 보배를 이기는 사람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편의 기자가 참 아주 세밀한 말씀을 하죠. 23절에 보면 선척을 바다에 베죠.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 큰 물은 큰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는 용화의 행사와 그 기사를 어디에서 봐요? 바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다. 이건 뭐냐?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바다.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기이한 행하심을, 그리고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어떻게 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 파도죠. 26절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렇죠. 지금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고 그 풍랑을 만나서 그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면서 그 말은 죽음의 직전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녹았다 그 말은 거의 사망 직전에 갔기 때문에 포기의 상태, 포기의 상태. 그때 우리가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다른 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고난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이리저리 구르고 혼이 나갈 정도면 포기하죠.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택자들은요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예. 그러나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위기를 만났는데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나와 만나자. 네가 지금 너무 시선이 흐려졌고 네가 지금 엉뚱한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려고 그래. 나하고 좀 만나자. 하나님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택자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 속에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솟습니다. 분명히 택자예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전보러 간다든지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래요. 거기 보세요. 그때 저희가 뭘 했는가? 28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는 안전한 항구로, 안전한 항구로 저희들이 기다리던 그 안전한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근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다 써놓으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일만 만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만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물질적으로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해요? 네,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 소원의 항구, 우리가 기다렸던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분이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서 아 저번에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너무 걱정하는 걸 보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그걸 안 내려놓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살게 하시면 사는 거지. 내가 마등바등 막 살려고 하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꼭 내가 흥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뭐 설마 우리를 죽게 하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신다. 그 뒤에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쭉 내려가 보다 보면 35절입니다. 또 시작. 또 광야를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며 샘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뭐가 된대요? 못. 연못이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아멘. 광야에서 물이 터지고 또 뭐를 마른 땅으로 뭐가 되게 하신대요? 샘물 되게 하신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마른 땅에 그냥 샘물이 터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고 막 걱정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가 막 당장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이렇게 현실만 바라보고 저렇게 그냥 아등바등할까?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샘물을 터치시는 그 능력을 왜 모를까? 아멘. 우리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지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으로 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요, 잘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못 믿냐고요. 광야에 샘물을 터지게 하네. 응? 그 못이 터, 연못이 되게 하시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광야에 못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못 믿냐고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37절 보면 36절 주린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주게 하시며 38절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속지 않게 하시라 또 거기입니다. 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경험을 해요? 성경에서 알고 어디서 경험을 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천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게 하신 그런 전능하신 기적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대로 하나 더하게 하나는 둘 이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수학입니다. 수학.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고되고 힘든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 샘물을 터치시는 광야에서 못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가면 된다. 믿고.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한번 담대하게 살아보자. 이게.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그 도로 가져가신대요. 거기 보세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거꾸로죠. 거꾸로 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강을 변하여 광야가 거꾸로 되게 하신다고요. 강이 변하여 뭐가 된대요? 네, 광야가 되고 또 샘이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돼요.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거꾸로의 현상이 역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대조적인 대조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믿음을 벗어났을 때 어떻게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달려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그냥 못이 되게 하시고 샘물이 나게 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광야에서 샘물이 터졌는데 샘물 터진 것이 다 도로 광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이런 하나님을 이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내려가세요. 31절입니다. 올라가야 되죠.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다. 기이한 일. 거다 출급시다. 이 기이한 일이란 말은 miraculous. 그래서 기적적인 것을 말해요. 기적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케 하신 일. 그 경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 물론 우리가 다 입술로 찬송할 수 있죠. 멋있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찬송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찬송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은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노래예요. 노래. 노래하는 거죠. 우리는 노래가 아닌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러나오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그게 찬송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네. 그럼 뭐 노래 아무리 잘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 없는데 그 노래 아무리요. 하나님이 뭐 노래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고백 들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것은 그건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다. 마지막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43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뭐하고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뭐하라?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요, 이 말씀을 봐도 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쭉 파괴하면서 그 한 절 한 절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의 인자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사경회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새벽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짜증내지 마세요. 예. 너무 염려하지도 마세요. 그건 불신앙적인 거예요. 성경을 반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요, 성경과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염려하지 마. 너 염려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지 염려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요즘에 보니까 이 성전 기도하신 분이 많이 늘었어요. 너무 감사. 여러분도 하세요. 출근하시기 전에 하시고 퇴근하면서 좀 하시고, 출근 전에 바쁘면 퇴근하시면 교회 들려서 퇴근하시고 기도하고 가세요. 요즘에 보니까 늦은 밤에도 오신 분이 몇 분이 있더라고요. 예, 늦은 밤에도
추우니까 잠바 입고 와서 그냥 혼자 막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교회는 이런 기도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냥 뭐 집에서 주무시기 뭐 하면요. 이불 싸들고 그냥 오세요. 예. 네. 뭐, 이 나이에 우리 뭘 하겠습니까? 이불 싸들고 교회 오셔서 주무시다. 옛날 다 그렇게 했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집에서 잠도 안 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 잠이 잘 오신대요. 예배 시간까지 주무시더라고요. 잠이 잘 오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 교회가 이만한 그 이불 보따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한번 해보자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꼭 집에서 안 주무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그냥 여기 의자에서 주무시고 저도 의자에서 1년 2년 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여기 그냥 뒤집어 쓰고 자고 그랬어요. 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성전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니까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인간의 이론과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못과 샘물을 터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주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찬송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기이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다운 꽃으로 봉헌한 귀한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